잘 지내셨죠?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방송을 하게 돼서 기뻐요, 여러분. 아,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도 지금 딱 여러분을 보니까 기뻐요.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이제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꼭 만나요, 다시. 안녕.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방송을 못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음 날인가 양수가 터졌어요. 입술 여기 있네. 오랜만에 입술을 발라볼까? 이거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죠? 너무 오랜만에 입술 한번 발라볼까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막 고데기하고 뭐하고 막 이럴 시간 전혀 없어요. 없어가지고 민낯 그대로 왔거든요. 아, 좀 사람 같네. 그치? 아무튼 제가 이제 양수가 터졌어요. 자고 있었는데 양수가 터진 거야.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뭐가 퍽 이런 느낌이 나요. 배가 퍽 하는 느낌이 나. 그래가지고 자다가 눈을 딱 떴지. 눈을 뜨고서 당장 일어났어. 뭐가 흘러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물이 줄줄줄줄줄 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잠결에 이게 퍽 하는 느낌이 났는데 이게 이제 막 아픈 누가 날 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가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잠결에 이게 오줌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요실금이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았어. 실을 참듯이 이렇게 참아봤어. 참았는데 안 참아지는 거야. 요실금인 줄 알고 참았는데 안 참아지더라고. 이건 양수다 했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기철이한테. 아, 기철이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선은 얘를 어떻게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닦으려고 했는데 와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나 혼자. 그래서 기철이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양수 터진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막 그랬어. 그래서 기철이한테 얘기하고 딱 저는 옷 그동안 이제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 옷을 입으려고 하면 젖고 하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도꼭지 딱 틀면은 쫙 나오잖아 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물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저귀도 대고 막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계속 젖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젖은 상태로 가자 해서 젖 나오고 있는데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바지를 입었어. 그냥 입었어요. 그냥 입고 그 저는 이제 생리대를 안 쓰고 크림베베라는 일자형 애기 기저귀를 쓰거든요. 그 기저귀를 한 다섯 개를 댔는데 근데도 흘러. 계속 흘러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에 입고서 기철이가 와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애기가 저는 거꾸로 있었어요.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가지고 결국에 거꾸로 있어서 딱 갔어. 가서 애기가 거꾸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처음에는 뭐 우선은 진통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 우선 애기가 거꾸로 있다 얘기를 했더니 양수가 터지면 원래 하루 24시간 안에 나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수가 터졌는데 애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이렇게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바로 이제 누웠지. 옷을 갈아입으래. 근데 옷을 갈아입고 누워있었는데 배에다가 뭘 차고 무슨 애기가 잘 있는지 막 그런 거 검사한다고 이렇게 차놓고 딱 어떤 간호사가 왔어. 간호사가 오더니 내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전 내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애기가 거꾸로 있어서 계속 초음파만 봤지 내진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 말로만 듣던 내진이 이 내진이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장갑 같은 걸 이렇게 껴.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프지 않고요 기분만 조금 더럽습니다 이러는 거야. 가지고 이러고 누워있었지. 그랬더니 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벌리래.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밑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느낌이 야 진짜로 아프진 않는데 기분이 더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힘 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있어. 막 그러다가 아기가 뭐 얼마나 3점 몇 정도 뭐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진통도 없고 막 이랬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그래 그럼 바로 수술을 들어가자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이렇게 누우세요 이러고 눕고 그러고서 이제 자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이제 남편 들어오라 그래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철이가 웃으면서 잘하고 와 막 이러는 거야. 난 미치겠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잘하고 와 막 이래. 그래서 여보 여기 있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계속 막 이렇게 이러고서 들어갔어. 이렇게 끌려갔어. 그랬더니 이제 마취를 딱 야 수술실이 진짜
존나 무서워. 야, 분위기가 그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불 탁탁 켜지면서 막 응급 상황 그런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존나 무서운 거야, 진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막 사람들 막 이렇게 그 의사랑 간호사 지나다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러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마취를 할 거래. 그래서 내가 저 그냥 재워주세요 이랬더니 하반신 마취를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나 못할 것 같다고, 저 무서워서 안될것 같아, 그냥 재워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하반신 마취를 해야 회복도 빠르고 산모님이 이걸 해야 당장 안 아프 당장이야 그렇지 이제 좀 그렇다고 전신 마취를 하면 깨고 나면 진짜 아프다고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막 얘기를 해. 나를 설득을 시켜. 알겠다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등을 돌리래. 이렇게 옆으로 누우래. 등에다가 마취 주사를 넣거든요. 하반신 마취를. 주사를 넣는데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 옆으로 딱 누웠더니 마취 주사를 놓는 사람이 왔어. 오더니 살찐 것좀 보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등에다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거기서 막 투덜투덜 되면서 막 주사를 막 놔. 어머, 등에 살찐 것좀 봐.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이러면서 막 주사를 놓는 거야. 주사를 놓으면서.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등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래.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해서 엄청 아파. 진짜 정말 아프더라 그거. 엄청 아파요. 막막뭘 넣어. 그래서 막 움찔하잖아. 그럼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결국 했어. 그래서 다시 딱 누웠지. 누웠는데 자 옆으로 움직여, 옆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누웠잖아.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볼게요 하는 거야. 네 이러고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여기 밑으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움직이려고 움직이래잖아. 움직이래. 근데 막안 움직여져. 근데 막못 가면은 혼날 것 같아, 왠지. 가야 할 것만 같아. 근데 안 돼.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어떡해. 안 되는데요? 이랬어. 근데 아, 그럼 마취가 잘된 거래. 그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해. 호흡곤란이 먹어.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서 숨쉬기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숨을 못 쉰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 상황이 되게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잘 들리진 않았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크게 숨 쉬라고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줬어. 이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줬어요. 산소호흡기니까 산소호흡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 딱 하고서 숨을 쉬려고 뭐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숨을 쉬려고 막 하는데 눈을 떴는데 끝났어. 이게 이제 마취를 시킨 거야. 전신 마취도 같이 시킨 거야. 원래 전신 마취를 시켰어야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숨을 못 쉬니까 마취를 전신 마취를 같이 시킨 거야. 그래서 마취를 두 번이나 한 거야. 딱 그냥 여기까지 기억이 있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이상한 막 어두운 컴컴한 데막 누워 있고 막 여기 수술 어쩌고저쩌고 막 글씨가 써 있고 되게 무서워. 아무튼 상황이 아기는 안 보이고 가지고. 눈을 떴지. 아무도 없어.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뭐야? 근데 갑자기 배가 더럽게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오더니 일어났냐고 이제 병실로 이동을 하겠대. 엄청 막날 데리고 어디로 가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철이랑 엄마가 보이는 거야. 막 고생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기철이랑 엄마가 막 이렇게 따라와. 막 이렇게 따라가지고 병실로 갔는데 1인실로 안 가고 다인실로 가는 거, 다섯 명 있는 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나 1인실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1인실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럴만한 그런 게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5인실인가로 끌려갔어. 5인실인가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었지. 누워있었는데. 와가지고 우선은, 아기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아기를 물어봤어. 아기는 어딨냐고.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나는 아기 이렇게 직접 내가 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만 찍고 나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진으로 처음 봤어요, 아기를. 사진으로 봤는데 딱 보자마자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진짜.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떡해 너무 이뻐 이러면서 막 이랬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갔어. 근데 그 알아보니 그게 왜 그랬냐면 1인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5인실로 들어간 거, 다인실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1인실로 옮겼어요. 그때 자리가 비어가지고 다음날까지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그거였고, 그러니까 다인실에 있었고 셋째 날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옮겼어요. 바로.
일인실로 다 옮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있었지. 근데 진짜로 너무 아프고 정말로 아기를 보면은 그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기 보면서 막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아기 막 울고 막 이러잖아. 난 아파서 울었어. 아파서. 이러면서 너무 아파. 진짜. 와. 저는요, 태어나서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느낌을 처음 받았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아픈 걸 되게 많이 겪어봤잖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통증 중에 제일 심한 통증이었어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도 우선은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져. 다리도 못 움직이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 하루는 그날 이제 수술한 날은 그냥 이러고 있어. 누워만 있었어요. 소변줄도 꽂고 있고, 누워만 이렇게 있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었어. 그냥 계속 누워 있었는데 몸에 뭐가 있는지 뭐 배에다가 뭘 올려놨는지 이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애기 배 본다고 들어왔는데 배에 이렇게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놨었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었는데 모래주머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보겠다고 딱 들어 올렸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러면서 너무 아픈 거야. 이거 올려놨던 걸딱 떼니까. 그러고서 복대를 이렇게 쳤잖아. 와, 진짜 간호사, 그때 그 간호사만 그런 건지 내가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건지 모래주머니를 빼면 이렇게 복대가 이렇게 차져 있어요. 근데 복대가 배가 엄청 늘어나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 처져 있는 거를 복대가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 근데 복대를 확 풀으니까 이게 촥 처지면서 통증이 미치겠는 거야. 너무 너무 아픈 거야. 또 눈물을 막 흘렸어. 아프다고 말도 못해. 그리고 배를 갑자기 눌러 막 무서워. 뭐 얼마나 뭐 하는지 보겠다. 몰라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막 배를 누르는 거야. 진짜 간호사한테 욕할 뻔했잖아. 정말로 내가 그날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말을 할수 있었으면은 욕을 했을 거야.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욕을 못한 거지. 막 이렇게 배를 누르는 거야. 뭘 확인한다고.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딱딱 치우고 딱 하고 가더라고. 뭐가 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그랬나? 아무튼 뭘 확인한다고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른 간호사가 또 왔어. 근데 이제 말을 할수 있게 됐어. 말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그 간호사가 왔을 때 이렇게 딱 하고서 이렇게 이걸 또 복들을 탁 풀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뭐 확인 좀 할게요. 이러면서 또 누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요. 누르지 마요. 이러면서 손을 이 간호사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 이 간호사가 이렇게 누르려고 할때안 돼요. 누르지 마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손을 잡았어. 누르지 말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보호자분 손좀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산모 손좀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철이가 내 손을 이렇게 딱 잡아.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누르기 시작해. 또 또 눈물이 막 나. 눈물이 막 나. 울었지. 그리고 또 다시 붙이고, 이렇게 딱 올리고. 그러고서, 그랬어요. 진짜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뭐라고 설명은 해줬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때 너무 내 상황은, 내 상태가 저는 난생 처음 수술을 받고, 난생 처음 마취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다 기철이가 듣고 기철이가 알아서 다 했지. 저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계속. 계속 잠만 오더라고. 뭐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뭐피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몰라요.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파. 아픈 데서 이 사람은 그냥 날 눌러. 막 이것만 그냥 기억이 나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병원이 불친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튼 병원이 저는 둘째 날 생각 절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째가 생긴다면 저는 또갈 거예요. 그 병원 또갈 거예요. 불친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제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좀막 그런 기억이 있지. 제가 그래서 수술을 끝나고 나서 딱 엄마가 딱 봤잖아요. 엄마가 딱 나와가지고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엄마를 보는데 나또 눈물 날것 같아. 엄마를 나 눈물 날것 같아. 그때 그 기억이 막 갑자기 막 떠올라. 엄마가 어떡해. 엄마 얼굴을 보는데 야 우리 엄마가
이걸 겪었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엄마를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감정이 좀 격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저 기분 안 좋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엄마를 보고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랬어. 엄마 내가 효도할게 이러고서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엄마 딱 얼굴 보는데 너무 막 그렇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 엄마 내가 효도할게 막 이랬지.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해. 근데 저는 다시는 원래는 애를 되게 많이 낳고 싶었어요. 진짜 셋, 넷, 다섯 마리 이렇게 막 낳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돼요. 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전 다시 안 낳으려고요.